이번에 시키게 된 배달 음식은 대한민국 치킨 대전에서 우승한 김종훈 도전자의 제주 깜슐랭 치킨입니다. 구성은 치킨, 치킨무, 맛소금까지는 여느 치킨과 다르지 않은데 마늘 유자 소스가 있어서 조금 특색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정말 의외였던 건 방송 때나 있을 줄 알았던 귤이 안에 들어있었다는 점이었고, 마치 제주 감귤 같은 귤 조각도 인상적이었지만 마치 현무암을 가져다 놓은 것처럼 새카맣게 되어 있는 치킨 조각들 때문에 절대 과장이 아니고 이 치킨을 보자마자 바로 제주도가 떠오를 정도로 겉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닭다리의 모습을 찍어봤는데요. 이번에 한번 제가 먹는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를 들어보셔서 느껴지실지는 모르겠는데 겉은 아주 바삭하고 속은 백숙처럼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껍질이 매우 얇은 게 특징인데요. 껍질 얇기가 딱 교촌치킨 정도입니다. 이번엔 마늘 유자 소스를 찍어서도 먹어보았는데요. 저는 이 소스의 맛이 유자 맛보다 제주 감귤 맛이 나서 또다시 제주도를 연상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녁밥을 배부르게 먹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리뷰를 했는데도 이 정도로 맛이 있었는데 배고플 땐 진짜 장난 아니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두혜지였습니다.